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80만 명의 이대녀 3대녀들이 사용하는 여성시대에서는 남성들의 신상을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남성들의 이름과 회사 학교 모든 신상 정보를 공유했고 남성들의 증명사진과 신상을 올리고 공유하는데 그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못생긴 남성의 사진과 신상을 올려놓고 시발 진짜로 총 쏴버리고 싶다 미친놈 자살하나 너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을 평가하던 곳이 바로 여성시대이죠. 이런 형태의 남성 신상 정보 공유하는 게시판을 여성시대 내부에서는 보도보달글이라 불렀고 보도보달글의 뜻은 보호지휘를 돕는 건 보호지휘뿐이다 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저는 여성들의 소름돋는 이 더러운 행위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여 여성시대 내부에서 보도보 게시판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쓰레기 같은 여성시대를 정화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그 후의 상황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성시대하는 한국 여자들은 자신들이 했던 인간 쓰레기 같은 행동에 잘못을 뉘우치고 자정작용하고 있을까요? 보도보달글 없어졌네 구남친 신상 저기 올려놨을 때 3명의 한국 여자가 고맙다고 말했었는데 라면서 보도보 게시판이 없어져서 속상하다는 여성인권운동가 보도보달글 싹 다 사라진 거야? 앵진자네 보도보달글에서 남성들 신상 돌려보고 평가해서 거른 남자들 진짜 많았는데 뭔 일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의 신상을 돌려보기 위해 보도보달글을 찾고 있는 여성인권운동가들 보도보달글 어디 갔어? 남자 신상 적는 달글이었는데 그거 어딨어? 삭제됐는데 그거 무슨 일 있었어?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의 신상을 공유하면서 그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한국 여자들 전국 보도보달글 다 없어졌다 아쉽다 이게 은희뉴스가 공론화한 N번방 사건 때문인 건가 시발 이러면서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한국 여성들 보도보달글이 삭제된 거 다시 복구가 절실하다는 여성인권운동가 보도보달글에서 남자 신상을 돌려보지 못해서 블라인드 셀소 게시판에서 이상한 사람 걸렸다 남자 신상 공유하게 보도보달글 돌려줘라 라고 말하면서 시원하게 남성 신상 공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여성들 보도보달글 사라진 게 한스럽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인간 쓰레기들만 모였다고 주장하는 일베에서도 자독자 게시판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났던 여자 신상 공유하고 인연 맛없고 김치 느낌 강하니까 만나지 마라 라는 빅데이터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런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그 더러운 행동이 공론화되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그때 그 시절의 인간 쓰레기 같은 남성 신상 공유를 그리워하고 있죠. 인간이라면 자신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을 때 그걸 쪽팔려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인두겁을 뒤집어 쓴 돼지들이라 그럴지 몰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여성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리자면 여성시대에 이제는 드디어 남성 신상 공유 행위가 사라졌다 생각하시겠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 여자들을 그렇게 만만히 보시면 안 될 일이죠. 여성시대에는 다시금 남성들의 신상을 공유하는 게시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지금도 여러분의 신상은 더욱더 은밀한 형태로 공유되기 시작했다는 한심한 사실 일베는 여성시대에 비비지도 못하는 범부였다는 팩트 내용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두 줄 요약 잘못한 사실이 드러났으면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 보면 진짜로 인간 취급을 해선 안 될 듯하네요.